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다음 연애 상대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인지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되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 해당되시는 분들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좀 나에게 얄밉게 행동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나랑 긍정적인 관계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나를 좀 기피했다. 어, 나에게가 한마디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다가오라는 듯이 상대방은 어, 나는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뭐 질투심 유발이라든지 그럼 열 약간 얄미운 행동을 할 거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어, 특히나 여러분이 좀 자주 나가는 모임이나 아니면 은 친한 친구들 같은 관계에 여러 명이 있다면 특히나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상관없이 좀 이성 동성 같이 섞인 어떠한 모임이 있다면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약간 얄밉게 또는 어 분명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모임도 없고 뭐 이렇게 친한 무리도 없고 딱 지금 들었을 때 연상되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의 특징으로는 앞으로 알게 될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일대일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좀, 어, 좀 사람이 많은, 무언가를 배우러 갔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약간은 놀러 간 곳,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 곳, 내가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져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은 활기가 있는 어떠한 곳에 갔을 때 상대방을 알게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외적인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누가 봐도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다. 잘 웃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위로해준다라든지, 그러한 면모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어, 그냥 저 사람은 마냥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감정보다는 되게 사람이 묵직해 보인다. 어... 뭔가 겉으로는 그렇게 티를 내거나 그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마인드나 가치관 같은 것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관 자체가 어, 굉장히 좀 뚜렷하고 어른스러울 것 같다. 또래에 비해서 더욱더 어른스러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사람과 친하지 않아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좀 느껴지게 하는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말 그대로 좀 모범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누구도 상대방의 욕을 한다라거나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성숙하고 약간 바쁘게 사느라 좀 피곤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나 뭔가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사는 것 같다라는 감정을 남들에게 준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차분하고, 뭐 하나 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한다라든지, 음, 신중한 성격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뭐잘 웃어주고 유하고 부드럽고 그렇다가도 아닌 건 아닌 거다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묘하게 시크한 부분까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몸매가 예쁠 것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겉으로 티를 잘안 내고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매가 굉장히 좋은데 노출이라든지 좀 몸에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반바지라든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주 조금 좀 달라붙는 바지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안 입는다라든지 좀 펑퍼짐한 옷을 잘 입는다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어, 겉에서 보여지는 성향은 어떨지, 이 사람이 뭐 친하든 친하지 않든, 밖에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지를 볼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그냥 모범적인 사회인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상대방 시점에서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 그냥 남들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적절히 자기 할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갈길 간다 내가 해야 할것 열심히 한다.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그 대신 나를 좀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열정은 많은데 상대방이 멘탈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에서 피로함을 요즘 특히나 좀 많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남들에게 자신이 모범적인 이미지를 원하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좀 피곤한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들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걱정을 분명히 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남들의 시선. 자체를 신경 안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잘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져요. 남 눈치 보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싶다. 근데 그게 잘안 돼서 자꾸 나도 좀, 음, 너무 잘 보이는, 너무 모범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에 있는 성향은 어떨지 볼게요. 아 속마음의 성향 저는 그냥 뭐 특별하다 되게 독특하게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진짜 속마음이 어떨까해서 대충 예상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좀 심오하고 철학적인 생각, 감정 같은 것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원래 사람 자체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이 가장 좀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약간 F의 성향이라든지 감수성이 뛰어나다라든지 감정 자체에 잘 흔들린다. 라 그런 모습 보다는 확실히 좀어 뭔가 자신이 아쉬운 게 있거나 미련이 남는 게 있어도 그것은 그냥 과거일 뿐이야 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시는 듯한 성향이 있으신 것 같고. 좀, 전체적으로 저는 이분이 많이 무언가를 참고 살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거를 그냥 모르는 척? 모르는 척이라기보다는, 그냥 눌러버리는 듯한 느낌, 됐어. 뭐 내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반전을 불러 일으킨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고 도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던 거 하고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즘 근황이나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재미없어도 거기서 스스로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살다 보면 은뭐 언젠가 다음 단계가 오겠지라고 약간은 그 활동성이라 그래야 되나?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행동대장의 성향이 굉장히 어, 약하다는 라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과 성별에는 전혀 상관없이 좀 여성적인 면 그러니까 뭔가 되게 파워풀하고 뭐랄까 좀 말이 많고 행동으로 바로바로 나오고라기보다는 그 타로카드 안에서 여성적인 면은 굉장히 고요하고 수용적이고 정신과 관련된 그러한 비율을 많이 들거든요. 아좀 그런 성향이 강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은 어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화병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울부짖는 그런 화병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막 참고 참다 보니 그게 약간 무뎌진 상태, 거의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에서도 당연히 막저 사람이 시끄럽다, 에너제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 뭔가 차분하고 성숙해 보인다라는 이미지로 많이들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여러분이 어떠한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를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뭔가 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봐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시작하는 것부터 이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인드가 최근에 살짝 바뀌셨거나 아니면은 조만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을 시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내가 더 이상 그만 속상해야겠다. 그만 나를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시면서 어떠한 일상,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일상에서 그 뭐랄까 챕터, 단계 같은 게 약간 변형이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냥 회사 집, 회사 집,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살고 계셨다면 거기에 뭐 학원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게 새롭게 생기는 듯한 느낌. 근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미련이 남거나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허해지거나 했던 그런 부분일 것이다.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약간 동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학원이라고 한다면 같이 배우는 학생의 입장보다는 여러분보다 그것에 대한 능력이 좀더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또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닐지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의 능력을 보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겠다 아, 나도 저 사람만큼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상대방을 존경하는 본받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볼게요. 음, 한 장이 삐져나왔기 때문에 같이 볼 건데,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 뭔가 확실히 좀 피곤해 보이는 듯한, 생각이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대요. 근데 상대방의 성향이 명확한 게또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자신의 일을 할 때, 그니까 이 상대방이 어떨 때 가장 멋있고, 어떨 때 가장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섹시해 보일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일을 할때 남들이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 뭔가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가고 있거나, 뭐 밥을 먹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서 아, 뭔가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뭔가 고민이 있나, 뭐 어, 기분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일을 딱 시작할 때는 남들의 눈에 그 상대방이 너무 커리어적으로 막 빛나 보이고, 와, 자기 일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멋있게 자신이 있구나, 굉장히 당당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그런 인상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점에서도 상대방의 첫인상 자체가 처음에는 뭔가 피곤해 보인다, 삶에 찌든 것 같다, 라는 건데 상대방이 본업에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과 좀 친해져서 진짜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뭔가 첫인상과는 달리 멘탈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는 충실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의욕과 열정이 없는 피곤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첫 인상이면은 아무래도 만난 지 얼마 안된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감정교류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개그코드라든지 대화 자체가 굉장히 잘 통한다라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점에서는 아, 뭔가 저 사람이랑 나랑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 저 사람의 성향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을 한번 트거나 뭔가 감정교류가 오가니까 아, 내가 봤던 첫 인상이랑 생각보다 다르구나. 이 사람 굉장히 밝고 말도 웃기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상대방과 연애를 했을 하면은 어떤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지 두 분이 어떤 식의 연애를 하게 될지 볼게요. 오. 이제 조금 이제 강렬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점에서는, 여러분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굉장히 강렬하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자강두천의 두 사람인데, 이게 서로 막 싸운다라는 그런 자강두천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 사람들끼리 만났다. 좀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금은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배운 변태라고 하잖아요. 어, 변태긴 변태인데 배운 변태다. 좀 그런 두 분들이 만나는 듯한 느낌이고 어,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누구도가 아니라. 어, 거의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짱구 극장판 중에 발, 남자 발레리노 두명 나와서 둘이 꼭 붙어 다니는 그두명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우리는 우리밖에 없어. 약간 레드벨벳 노래 중에 사이코 같은 노래도 막 생각나고, 어, 우리는 우리 둘이 합체가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완성되라는 그런 감정을 여러분도 상대방도 느낄 정도로 정말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서로 만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낀다라거나 뭔가 조심해야 된다라거나 그러한 것이 없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그냥 여러분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뭔가 만났을 때 내가 내숭을 떨어야 한다라든지, 이 사람에게 좀 맞춰줘야 돼서 나의 성향이나 조건을 좀 바꿔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면이 일단은 전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원활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아, 드디어 여러분이 연애 운이 좀 열리나? 그 전까지 연애 운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굳이 굳이 조언이나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에게 너무 너무 좋고 두 분이 서로를 구속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상대방 때문에 뭔가 타격을 입거나 뭐가 잘안 된다라든지 그러한 상황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도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그니까 집착은 집착인데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귀찮고 막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좀 그런 집착이 아니라 되게 좋은 집착.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끈끈해. 우리는 영원해. 이런 식의 집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만 여러분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쪽에서도 그러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따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내가 기존에 아는 사람일지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어. 좀 완전 모뭐 아니면 도일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내가 어, 예, 미쳤다 싶을 정도로 나의 이상형인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의 이상형이었던 과거의 나랑 어느 정도 연애 관계에 감정 교류가 있었던 지금은 뭔가 좀 끊겨져 있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상대방을 여러분이 많이 많이 좋아했거나 어, 뭔가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좀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은, 마냥 좋다라는 감정보다는 상당히 생각이 좀 깊어진다. 라거나, 아니면은, 좀 우울해진다. 그 사람과 지금 내가 다 있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어떠한 분이 계신다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저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불안하거나 슬픔이라거나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잘해 주고 거의 운명적인 상대, 운명적인 사람. 여러분이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정말 베스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의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완전하게 새롭게 알게 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앳되고 굉장히 어리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나이가 연하나 동갑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연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시점에서는. 막 아, 되게 성숙해 보인다. 아, 되게 좀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다라기 보다는, 아니, 저 나이 때 치고 왜 이렇게 동안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 나보다 거의 10살이 많은데, 어머, 나는 키케야 한두 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어려 보이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딘가 미성숙해 보이는? 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아, 내가 저거 알려주고 싶다. 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좀, 어려 보인다. 뭐. 아, 약간 미성숙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나 잘뭐 친하지 않다라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상대방의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향이 어떤지 볼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거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친하던, 안 친하던 다른 타인들이 상대방을 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상대방은 특히나, 외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말 그대로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피지컬이 좋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그 누구도 상대방을 싫어할 리는 없는 최소 나는 잘 모르겠어, 이지만 싫어할 리는 없는 그러한 외모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추구하는 남들에게 자신이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좀 성숙하고 멘탈이 강하고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또는 그렇게 알아주길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까 말씀드린 좀 멘탈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스럽고. 성숙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좀 그런 약간은 어딘가 딱딱해 보이는 그리고 되게 빈틈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겉의 모습에서 이런데 여러분 눈에 미성숙해 보였다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더 많이 몇 배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상대방이 다 투명하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정말 진또배기 속 마음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성향이 조금 도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겉모습과는 좀 다른데, 약간, 어,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하거나 굉장히 금방 피로해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막 괜찮을 때는 또 괜찮게 잘 다니다가도 금방 좀 다운되는 듯한 느낌? 약간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어, 되게 극단적인 면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면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성향이 굉장히 적은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아가 없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의 진짜 성향은 자아가 엄청 약하다가도 자아가 어떨 땐 굉장히 평범하고 중립적이다가도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극적이게 뭔가 좀 변한다 이랬다저랬다 그 감정선 자체가 좀 롤러코스터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할 때, 번아웃이 왔을 때는 완벽하게 뭔가 사람이나 빛 같은 것을 전부 차단하고 지내다가도 뭐 컨디션이 좋거나 멘탈 같은 게 너무 괜찮다 그러면은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또 대인 관계도 원활하고 좀 그런 어, 극단적인 뭐 아니면 도의 성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는지를 볼게요. 어, 일단, 보여지는 부분은 뭔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또는 여러분이 어떠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어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떠한 장소가 있다라거나 너무 힘이 들다라거나 너무 속 시끄럽고 정신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장소가 있으시다면은 그 공간에서 상대방이 먼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분보다, 그니까 두 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면, 좀 연애하게 될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면 누가 먼저 인식을 하게 된다가 있을 텐데 여러분보다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먼저 좀 보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지켜보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창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바쁠 때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여러분을 발견하고 지켜보게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분의 관계가 딱 닿아버리는 시초가 되는 그 그러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니면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고 해도 좀 힘든 시기, 힘들면서 바쁘고 뭐 여러 사람 사이에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거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대학 입시 시험 보는 분들 많아서 생각나는 비유는 마치 진짜 입시 시험을 보러 가면은 거기 굉장히 시끄럽고 다들 긴장이 있고 사람도 많고 여러분도 긴장을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고 지켜보게 된다라는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뭔가 좀 굉장히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되게 힘들어 보이고, 너무 피곤해 보이고, 어 사람이 잘 웃지도 않고 옷을 입고 다니는 색깔도 좀 약간 거무튀튀해가지고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이렇다 저렇다 할 거라기보다는 좀 많이 어두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점에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저 사람 왜 이렇게 음침해? 아, 왜 저러고 다녀? 뭐야? 왜 자꾸 나를 곁눈질로 쳐다보는 것 같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실 수 있다. 첫인상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냥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아 나는 뭐 어차피 저런 사람이랑 못 사귀겠지 안 사귀게 되겠지 다 진리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아니면 상대방이 뭐 어떤 첫 인상부터 여러분에게 노력을 보인다라거나 적극성을 띠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 사람이랑 말을 한 마디 안 해보고 모르는 사이여도 여러분 쪽에서 벌써 지치고. 아저 사람은 나랑 연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첫인상이 아주 밝고 상큼하고 긍정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떠한 연애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떨지 볼게요. 일단,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분과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부분이 저도 궁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 쪽에서, 어, 여러분에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상대방이 원래 성향치고는 굉장히 용기를 내고, 좀 많이 업텐션 된 상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 용기 내서. 좀 자신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약간 우울틱한 성향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성향 같은 것을 약간은 숨긴 채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시점에서는 그분이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 그냥, 아, 뭐, 왔긴 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나 지금 누구랑 연애할 힘 없는데 별로 흥미 안 생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 때 오히려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다시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시점에서는 한마디로, 그 상대방이 다가왔는데, 아, 처음엔 별로임. 근데, 어,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음. 이런 생각으로 변해서 상대방에게 다시 다가가게 된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중간에 여러분이 그냥, 아, 됐어. 뭐, 연애 안 해? 안 해줘. 이러는 과정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상대방은 어떤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음. 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약간 4차원적인 면이 있으시거나 상대방은 무조건 4차원이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두 분은 만나는데도 굉장히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 분리라는 것이 아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이게 사귀는 건지 뭐 솔로인 건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류의 분리라기보다는 두 분이 서로에게 부정적인 어떤 타격이라든지 자극을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굉장히 깔끔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대방이 분명히 지금 잘 시간이 아닌데 답이 늦어. 그러면 보통의 연인은 조금 서운해 하거나 아니, 도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두 분은 그것을 전부 이해를 할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너도 바쁜 사람이고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것 같고, 만약에 바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뭔가 이 사람이 더 피곤하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으니 내가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라는 것을 좀, 음, 눈치가 좀 빠른 느낌,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자체가, 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부터 다음에 하는 연애 자체가 막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막 엄청 막 싸웠다가 붙었다가 싸웠다가 붙었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연애, 거의 엄청나게 뭐 이제 클대로 다 컸다 하는 성인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그런 좀프레시한 연애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점에서도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라거나 뭐 상대방의 뭔가를 결핍을 갖고 있다거나 갈망을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어, 사실상 뭔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저는 어떤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잘 해줘야 한다. 이게 좀 심하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많이 갈구한다. 거의 뭐일분 안에는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약간의 아쉬움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애를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는 그런 것을 원해도 상대방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성향이 그것에 좀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음 연애하게 되는 그 사람이 내가 기존에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내가 좀 거기서 그 무리에서 인기가 많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좀 이성과 동성이 섞여 있는 어, 무리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만약에 저는 굉장히 외롭고 어, 별로 이렇게 내가 믿는다라거나 좋아하는 모임 자체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완벽하게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런 뭐, 어떠한 모임, 단체가 있다고 해도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의 가능성이 더 높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여러분이 뭔가를 능력을 펼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어떠한 장소,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때 여유롭다. 어, 괜찮다 재밌다라고 느껴지시는 어떠한 장소라든지 일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알게 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술집이라든지 좀 분위기가 좋은 곳 카페 같은 곳에서 어~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것은, 어, 뭐랄까, 굉장히 좀 힘이 축 빠지는 약간의 병양미가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과 상대방이 같이 걸어가거나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포지션이 딱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이, 남들이 볼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잡혀 살것 같다라거나 약간 좀 그러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을 나쁘게 보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관계에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편안한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어, 상대방이 성별과는 상관없이 조금 굉장히 감수성적인 부분이 있고 조금은 멘탈이 약하다라기보다는 멘탈이 잘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강단이 있는 면이 또 있기 때문에 마냥 약하다는 절대 아닌데 아 강할 때는 아주 강했다가 약할 때는 엄청나게 약해지는 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 특히나 요즘 근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일이라든지 본인의 일상 자체에서 열정과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냥 저 사람 누가 봐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병양미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 사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어 사회에서는 상대방 나름대로는 원래 상대방의 성향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모범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도 뭐랄까 좀 경계심 뭔가를 방어하는 거 사람들을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어 나는 컨디션 좋아 나다 씹어 먹을 수 있어 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 혹시 해야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볼까 봐 덩치를 좀 부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헬스를 하시는 분일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센척도 아니고 이렇게 센 척은 아니고 정말 세게 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상대방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온순하고 별로 그렇게 이렇게 독기를 품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사람들이 본인을 좀 낮게 평가할까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두려움, 두려움, 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럴 바엔 내가 그냥 세게 나가자라는 모습으로 동물로 치면은. 고슴도치 같은 상태 근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서 고슴도치처럼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 있어서 조금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이런 겉모습 말고 정말 내면에 있는 상대방의 진면목은 어떠한 형태일지 한번 볼게요. 음, 그니까, 속마음에서는 뭔가 굉장히 강하다라거나 좀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뭔가 살아남아야 돼.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내가 다 이해해주거나, 그러지는 말자. 경계하자. 믿지 말자. 신뢰하지 말자. 라는 면모가 좀 있으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좀, 어, 생각도 굉장히 많고, 좀 많이 철학적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별 것도 아닌 것도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망상을 하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 그 정신에 대한 연령이나 아니면 그 정도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는 초월을 한 상태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상하고 상대방의 단점이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글에 있는 사람처럼. 남들은 그냥 열심히 살자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살아남아야 한다. 언제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언제 정말 경제가 힘들어질지 모른다. 좀 이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강하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을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될지를 한번 볼게요. 아, 상대방을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 좀 그런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로가 명확하게 나왔다라기 보다는, 아, 일단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SNS. 또는 여러분이 정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과 가까워진다. 이 가능성이 좀 저는 가장 높아 보여요. 뭔가 실제로 알게 되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에서 먼저 알고 나서 두 분이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특징에서가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상당히 힘들 때 그리고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그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경로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두 분이 인생을 살고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SNS 같은 그런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뭔가 일방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다라거나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가 좀 뚜렷하지 않고, 그나마의 가능성도 SNS, 특히나 내가 좀 우러러 보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 음, 이 오게 된다. 아니면 내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어도 하여튼 간에 상대방을 알게 되는 첫 번째 경로 자체가 인터넷 같은 나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경로나 장소나 좀 그런 게 특별할 수 있겠다. 좀 보통의 그런 경로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시점에서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볼게요. 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우러러보는 어떠한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첫인상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냥 첫 인상 자체가 이상형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딱 한번 발견했는데 한번 보고 나서부터 이 사람을 안 보면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SNS로 비유를 드리자면 SNS에서 어떤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 그냥 솔직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격도 모르고 그러는데 보자마자 어 이건 내가 자꾸 왜이 사진을 보게 되지? 내가 왜 자꾸 이 사람을 염탐하게 되지?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시.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상대방의 첫인상이 거의 좋아하는 연예인의 실물을 처음 본그 감정처럼 좋거든요 계속 신경 쓰이고 자꾸 보게 되고 눈을 뗄 수가 없고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계속 보게 되는 첫인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고 여러분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뭔가 두 분만의 세계라든지 두 분만의 틀이 딱 잡히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엄청나게 바빠지고 사랑 대방도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일이 없거나. 좀, 말 그대로 인생이 널널하면은 연애가 굉장히 쉬운데, 반대로 일이 너무 쉽고 일이 많으면은 연애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의 경우가 후자일 것이긴 한데, 그게 막 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막 바빠서 못 봐가지고 정이 떨어지고 뭔가 슬럼프가 온다. 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따라올 것이고, 거의 여러분도 상대방도 원래 그런 성향이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연애에만 무슨 뭐 정말 목숨을 거는. 정말 나는 연애 한번 하면은 나의 인생에 한 30일에 20일 정도는 연애에 쓸수 있어. 좀 이러한 서향 자체가 아닌 분들이다라고 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연애는 연애고, 어, 나의 일은 나의 일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좀 이러한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 좀 너무 깊게 터치를 한다라거나, 뭐 정말 좀 유치한 질투라든지 좀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그게 굉장히 굉장히 유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막 오랜만에 막 3일 만에 4일 만에 얼굴을 봐도 막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그게 아니라 서로 일 얘기하면서 아, 너무 바쁘더라. 요즘 진짜 사람들 너무 많이 온다.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일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좀 굉장히 어른스러운 만남, 어른스러운 연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똑같아요. 그 한마디로, 저울이 있다면은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그 누구도 조금 더 무게가 가라앉은 느낌이 아니라 똑같이, 정말. 그 수평선에 있는 그런 저울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들 좀 비슷한 사람이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좀 그러한 차, 굉장히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다음 연애 상대가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음. 일단,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미 어떤 연애에 부정적인, 어, 한마디로, 뭐, 흐지부지 됐다라거나, 애매하게 끝났다라거나, 이별의 경험을 한 사람인, 말 그대로 그냥 구애인, 어, 전애인, 옛날 그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은 그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오나 보다. 좀 이런 뭔가 두팔 벌려 환영할 수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그 사람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걔랑 된다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걔랑 나랑의 관계에는 조금의 희망도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평생 기다리다 끝날 것 같은데. 걔도 역시 나에게 죽을 때까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이 더 많이 드는 상대방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새롭게 알게 될 가, 진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심지어 어떤 좀 걱정스러운, 약간은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이 있는 상대방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 어떤지 볼게요.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뭐랄까 좀 되게 어느 정도는 약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패션이 화려하다라거나 아니면은 외모나 피지컬이 화려하다라거나 좀 뭔가 묘하게 빛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뭐 옷이 명품이다. 뭐 머리를 자주 바꾼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상대방이 그냥 보세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이 웃으면 남들보다 더 빛나는 것 같다라는 그, 이 상대방 분 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남들에게는 없는 묘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좀 당당하대요, 워낙. 그니까, 인생이 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해도 늘좀 오뚜기처럼 어떻게 서보려고 하고 긍정 마인드로 많이 웃어보려고 하고 좀 그런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외적인 이미지에서는 어,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 주변 어떤 타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런 인생을 산다면 저렇게 웃지만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늘 긍정 마인드고 잘 웃는구나. 굉장히 좀어떻게서라든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모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어, 역시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고객 응대를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손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거나, 윗사람에게, 아,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이렇게 좀 매출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칭찬도 많이 받으시거나 어 되게 주변에 특히 비즈니스적인 동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사회에서 모습이 정말 좋으신 분이지 않을까 본인의 뭐 힘든 기색이라든지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일을 대충한다라든지 좀 그런 분은 절대 아니겠다 자신의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상황과는 별개로 공과사를 뚜렷하게 구분하시는 분이겠다 그래서 일적으로 뭐 월급이 자주 올라간다라고. 나 칭찬을 많이 받는다라거나 비즈니스적인 공간이나 관계에서 예쁨을 많이 받으시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인 겉모습이 아닌 상대방의 정말 속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떤 면모 일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굉장히, 어, 그 사회에서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거의 리더십이라든지 당당함이라든지 일에 대한 자신감 같은 거, 그리고 긍정 마인드가 좀 강했는데, 속마음에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상대방은 본인의 미래에 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것 같고, 내가 특별하게 지금 뭐, 진짜 10년, 5년, 3년 이렇게 내 미래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자라는 식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고객 응대라든지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또 상대방이 사람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마치 월요, 그러니까 평일에 일을 하시고 주말에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은 주말에는 친구들이나 정말 쓸데없는, 상대방 시점에서는 쓸데없는 그런 연락들에 대한 답을 아예 안 하실 것 같은 모습이에요. 아, 쉴 때는 좀 쉬게 냅둬라라는 생각이실 수 있겠다. 좀 사회에서 모습과 그리고 상대방의 원래 성향에서 차이가 좀 뚜렷하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떤 경로로 다시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Wow 어 완전 간결하게 완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정말 다음 질문을 바로 넘어가도 될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겠다. 그냥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오거나 어떠한 뭐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같은 빌미를 가지고 다 온다라기보다는 물론 뭐 그러한 인사를 하겠죠, 하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한번 연락 을해 보는 거. 그리고 좀 되게 부드럽게 유하게 다가온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연락을 해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대방 쪽에서 이거는 무조건 올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 경로 뭐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 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점에서 이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떻게 느껴질지 그 부분에 있어서 볼게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상대방의 첫인상은 어떨지? 아, 여러분은 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완전 첫인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처음에 상대방을 봤을 때는 얘는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뭔가 아무렇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좀 얘랑의 관계에서 뭐 불편함이라든지 긴장감이라든지 좀 그런 감정이 있는데 얘는 그러한 감정이 없나? 나를 대하는 게왜 이렇게 편한 것처럼 느껴지지? 라는 것을 처음에 느끼는데 머지않아서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얘도 나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엄청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재다가 나에게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아마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어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어 여러분 시점에서는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라고 딱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 뭐는 뭐 내동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연락을 한 거지? 뭐 그냥 얘는 연락할 때마다 연락을 하고 하는 건가? 그냥 좀 이렇게 느끼시다가 상대방이 나 사실은 뭐 어떤 걸 하느라 굉장히 바빴고 뭐를 하느라 연락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굳이 이게 아닐지라도 어떠한 이유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때 좀 울컥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점에서의 상대방은 그냥 뭐 별일 없이 자기 할일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두 분이 좀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그랬고, 여러분이 몰랐던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시점에서는, 뭐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유유유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난 진짜 몰랐다고. 너가 그런 줄 몰랐다고. 너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차리게 된다. 여태까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헉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약간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라고 생각이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다시 재회를 했을 때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은 두 분은 어떠한 만남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 볼게요. 아, 어,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뭔가, 아, 이걸 걱정하세요, 이걸 조심하세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상대방과 굉장히 즐거운 만남을 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져요. 아마, 여러분이 이분과 만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와, 얘랑 다시 재회를 해서 이렇게 재밌어졌네, 관계가. 굉장히 즐겁네?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점에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아, 정말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면이 보인다고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여러분만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마인드 같은 것이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심오하고 조금은 철학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연애 자체는 여러분은 굉장히 잘 만날 것이고 전 여태까지 보여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떨어진 관계나 더 떨어진 그 시점이 얼마나 됐던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오래 만나고 짧게 만나고 어떠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상 두 분은 그것은 좀 뭐랄까, 준비 과정이었고, 사실상 이제 재회를 하시는 것이 두 분의 진짜 만남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상대방과 막 진짜 5년, 6년, 7년 이렇게 길게 만나신 분들도 진짜 이 관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약간 예고편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연락 관련해서도 두 분이 다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걱정할 것이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나 좀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이미지나 뭔가 선입견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